부정선거 진상규명의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어디로들 가십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수가 많으면 부정선거 아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순수한 학생들은 부정선거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전주시 완산구성관이 3003동 재검표 관련 지뢰 부정사전 투표지 의혹 사건 귀위원회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3003동 비례대표 선거 사전투표 개표 시 교부된 사전투표용 지수 4673회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3회가 나온 개표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장이 검열한 후 이의 없이 공표했고 그 이후에도 개표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나 재검토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때 같은 계엄 점검부에서 연이어 분류 집계한 서신동 제구표구의 사전투표지 10매가 300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바로 여분의 10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써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적법 절차에 의해 개표 과정과 개표 결과를 입증하는 실물, 증거자료인 개표 상황표와 개표록 등의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혼표 가능성을 제기한 선관위 내부 직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자료 등 내부 자료가 있으면 공개 입증하시고 없다면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 내부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황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들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선관위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성에 있는 혼란의 수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표 결과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근거 없는 내부자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디기 위원회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들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목소리 높여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주 완산구성관위는 재검표를 대비해 문제가 된 투표지들을 아직까지 폐기하지 않은 채 3003동과 서신동구 투표구 투표지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검표 요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의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어디로들 가십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